마리아가 죄가 없다 해서 하다보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천주교인들인데 그런 가르침은 비진리입니다. 마리아도 한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유전자 없이 마리아 몸에 잉태됨으로 신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어야 우리 죄값을 지불하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